네, 안녕하세요. 2월 20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끝에 은혜가 있다 입니다.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신 이 바벨론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유다 주변에 있던 무수히 많았던 열강들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으로 비유되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바벨론을 거쳐서 또 이집트와 인근의 수많은 국가들에게까지 퍼집니다. 그 술잔을 받아든 나라는 비틀거리며 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겨누는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야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또 영원한 제국이 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또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세력에 의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에 영원한 승자도 또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그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 열방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멸망의 주체는 더 강한 나라도 아니요, 바로 나 여호와이다. 바로 이 간단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기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어떤 회복이나 뭐 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멸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상세한 어떤 재건의 방법론보다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너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만큼의 강력함을 나타내십니다. 시련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나 무한한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만으로 이 무너진 백성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힘에 의한 위로는 한계가 있죠. 바벨론이나 주변 열강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한정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면 왜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힘이 나의 시련 끝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예레미야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문자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열방을 모조리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단순한 어떤 위력의 행사로만 들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선포가 표현할 수 없는 위로, 또 한없는 격려, 또 사랑과 은혜의 다독임으로 그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왜일까? 그들이 경험한 바벨론은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견줄 수도 없을 만큼 거대했고 당대의 그 세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당대의 제국의 강력한 힘의 지배는 다시 말해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그 지배가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시작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이 포로의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한제국이 그 안에 친일 세력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이유도 바로 동일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거죠.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너무 강해 보였으니까. 내가 변절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 같았으니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망도 희망도 잃은 채 살아야 했던 남유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오늘 말씀은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하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알아. 벗어날 길도 또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상황인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로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으로 적당히 적응하면서 너희 선조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싶은 마음 내가 다 알아. 앞으로도 꾸준히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야 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아니 당장의 안위를 위해, 너의 안위를 위해서 더없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변절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야, 안심하렴. 내가 너희의 시련을 끝내줄 거야. 너희들 눈에는 저 거대하게 보이는 바벨론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저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길이 없어 보여도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아니, 바벨론뿐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위협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모조리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줄 거야. 다시 생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너의 두려움의 모든 것을 내가 산산히 부서뜨릴 거야. 그게 나야.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남유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정말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한 이 땅의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가서 우리가 당신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어느덧 이 죄악의 모습들에 내 삶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서 처음 탈세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그냥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구분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왔던 코로나는 이러한 우리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몰렸습니다. 탈세를 하면서까지 유지했던 거래처가 줄줄이 도산을 했고요.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또 확진을 통한 이 생명의 위협이 정말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련이 겹치고 겹쳐서 감당할 수 없을 벼랑 끝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기대했던 또 기대었던 물질도 권세도 세상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떠나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비단 질병의 위험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떠오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의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너에게 닥친 시련에 포기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 두렵고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이 거대한 힘에 짓눌려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네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힘을 내가 모두 멸망시켜 버릴 거야. 너는 그저 지금처럼 내 옆에 있기만 해. 그리고 안심하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오늘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거대한 힘이 있으니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라는 위력의 행사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는 비록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돌아왔어도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주눅 들거나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끊임없는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인생의 고통 앞에 부디 당당하십시오. 나의 고난을 뒤집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련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